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공대 선배입니다. 네, 오늘은 막걸리를 직류해 볼 건데요. 제가 만든 수제 막걸리를 직류하기에 앞서 연습으로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이 막걸리를 직류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직류기를 하나 준비를 해 보았고, 뭐 이제 세팅까지 다 끝나 있습니다. 막걸리는 총 10병을 직류할 건데, 그러면 7.5리터니까 40도짜리 소주가 1.1리터 정도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막걸리를 요 증류통에 부어줍니다. 총 10병을 부어주면 되겠습니다. 12리터짜리 증류기라서 네, 10병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막걸리를 다 부었습니다. 네, 이제 가스레인지를 켜서 증류기에 담긴 막걸리를 끓여줍니다. 에탄올에 끓는 점은 78도고, 메탄올에 끓는 점은 65도인데, 이 전체 막걸리 용액은 약 90도가 넘어야 끓게 됩니다. 따라서 90도까지 쭉 끓이시면 됩니다. 이제 증류가 돼서 나온 것 중에 100ml는 필히 버리셔야 합니다.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진행을 해주시고, 처음 100ml는 꼭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처음 100ml에는 사실 조금 덜 버려도 되긴 하지만은 안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처음 나오는 증류액에는 메탄올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몸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따라서 처음 100ml는 반드시 버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온도가 80도를 넘어갔습니다. 90도가 넘어가면 이쪽에서 증류액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네, 이제 90도가 넘어갔고, 여기서도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증류액이 떨어질 겁니다. 네, 나오기 시작하죠. 처음 나온 증류액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탄올이 많이 섞여 있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처음 100ml는 버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온도 유지를 지금과 같이 90도 조금 넘게 유지를 하게 하면서 50ml마다 도수를 체크해서 40도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 증류를 그만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형님. 네, 드디어 소주가 완성이 됐습니다. 막걸리 10병 7.5리터를 증류해서 1리터가 좀안 되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증류할 때 처음에 100ml를 버렸죠? 사실 100ml까지는 안 버려도 됩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술에는 에탄올뿐만 아니라 메탄올이 아주 소량 첨가가 되어 있는데, 증류를 하게 되면 메탄올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증류가 됩니다.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처음 100ml를 버린 건 상당히 많이 버린 편입니다. 상당히 많이 버린 편인데 안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메탄올을 마시게 되면 사망할 수 있고, 사망하지 않더라도 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숨은 하나이고 눈은 두 개뿐입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을 버렸는데 뭐 아깝지 않습니다. 네, 저도 목숨이 소중하니까. 네, 그리고 소주를 보시면은 완전히 투명하지는 않고 약간 이온 음료처럼 약간 뿌였습니다. 원래는 증류를 두번 해야 하는데, 증류를 두번 하게 되면 여기서 양이 더 작아지겠죠. 네,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소주 같은 경우는 지금 냉장고에 2주간 숙성을 시켜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냥 먹었을 때는 전혀 맛이 안정적이지 않고, 굉장히 이제 향이 이상한 향이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목 넘김도 좋지 않고, 그래서 냉장고에서 2주간 숙성을 시킨 것입니다. 자, 그럼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은 고량주 향이나 살짝 나면서 쌀 향이 살짝씩 또 섞여 있습니다. 맨 처음 증류된 직후에 냄새를 맡아봤을 땐 그냥 누룽지 향밖에 안 났는데, 지금 굉장히 네, 향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네, 지금 잔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굉장히 독하고, 40도다 보니까 굉장히 독합니다. 굉장히 독하고 쌀향이 살짝 나면서 끝에 그 누룽지향이 달달한 향이 아주 끝에 감도는 게 상당히 재밌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목넘김도 굉장히 좋고, 이게 들어갔을 때는 이제 독한 술이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나니까 좀 독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목넘김 자체는 전혀 독한 느낌이 안 듭니다. 알코올 냄새가 전혀 안 나기 때문에 일반 소주보다 목넘김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소주보다 두 배 이상 독한 술인데도 불구하고, 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일단 이 직접 내린 공장제 막걸리를 직접 증류한 이 소주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장제 막걸리 10병 해서 7.5리터 15,000원에서 14,000원 정도 합니다. 거기에 가스비는 부탄가스 4분의 1 통을 썼으니까 약 300원 정도, 14,300원으로 이 정도 퀄리티의 술을 마실 수 있다. 그것도 1리터가 조금 안 되게, 거의 일반적인 양주 한 통과 비슷한 양입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이 소주 나름대로의 어떤 매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